선수도 저렇게 공간으로 때려 넣을 수 있는 킥이 좋은 선수예요. 최민아 달려갑니다. 최민아 안쪽에서 순식간에 벼락같은 골이 나왔습니다. 자, 점유율은 완전히 빼앗겼습니다만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살려내고 있는 위덕대입니다. 전민지 선수가 이렇게 1대0 먼저 만들어냅니다. 아, 정말 위덕대 전민지 선수 대단하네요. 네, 전민지 선수 엄청납니다. 방금의 슈팅 정말 뭐 계산할 새도 없었어요. 네, 그니까 지금 정석적으로 슈팅을 가져갔거든요. 그리고 득점까지 만들어냈는데 사실 빈현진 선수부터 시작이 됐었던 이 위덕대의 공격이었습니다. 1차적으로는 막아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장면, 아 정말 완벽한 패스 이후에 완벽한 마무리 전민지 선수였습니다. 정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전민주 선수와 전민지 선수잖아요. 예. 전민지 그 두 명의 쌍둥이 학자풍이 완성이 됐습니다. 네, 두 선수의 커넥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요. 그러니까 눈이 맞자마자 달려 들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전민지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연결 좋았어요. 다시 한번 또 뛰어봤습니다. 자, 열린 공간인데 달려가야죠. 자, 백진주 달려갑니다. 백진주 안쪽에서 잡았다. 이었습니다. 자, 지금 눈물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, 아 지금 백진주 선수가 완벽하게 열어줬거든요. 네, 이해진 선수가 정확하게 받아놓고 정확하게 골로 만들어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위덕대가 준비한 컨셉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, 확실히 후방에서 연결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앞쪽에 있는 백진주나 전민지 선수를 활용하는 공격. 자, 이번에도 한 번에 터치가 되지 않으면서 백진주 선수에게 기회가 나왔거든요. 반대편에 잘 따라왔었던 정말 이해진 선수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엄청납니다. 아, 스코어 이렇게 되면 2대0 두 점차 리드합니다. 이렇게 되면 홍상현 감독의 용병술도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홍상현 감독, 아 지금 하지만 또 여기 중계석에서 보이는 홍상현 감독의 표정 아직은 웃지 못합니다. 네. 시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.